나 계란 사는 거 깜빡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5초 안에 대답을 못했다면 이 문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통해서 생각과 동시에 문장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것처럼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나는 깜빡했다. 주어 동사부터 나오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I forgot. 이 forget이 잊어버리다인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forgot이 됩니다. I forgot. 이게 가장 먼저고요. 자, 그 다음 뭐를 깜빡했는지만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계란 사는 것을 깜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사다라고 하면 buy eggs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미래 느낌을 줘볼게요. 계란 사다가 아니고 사는 것을 이렇게 되면 to buy eggs 이렇게 됩니다. to를 동사 앞에 붙여주면 요 미래의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forgot to buy eggs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섯 번 해볼게요. 아, 계란 사는 거 깜빡했다. I forgot to buy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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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머릿속에 살짝 떠오르시나요? 나중에 뭔가 잊어먹었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약 1000에서 2000단어 이걸 활용하면 프리토킹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문장을 재밌게 연습하고 프리토킹에 다가가고 싶은 분들은 파고더 어학원 강남점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에 뵐게요.